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얼굴 부분을 제외하고 크롭하여 다소 화질이 떨어지며 목소리 변조를 위해 영상을 늘려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니 감안하시고 시청 바랍니다. 과거 하노이를 여행하던 중 만났던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24세 여성 수. 채팅 앱으로 만나는 여느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에 커다란 간극을 보여주었지. 3일간 연이어 만났던 여성들에게 실망해서 혼자만의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싶었건만. 아니 하노이 자주 온다면서 뭐 이걸 또 찍어. 하노이 자주 온다며. 한국만 가서 그래요. 이래 삼성 나 알아. 다 몰라요. 뭐라는 거야? 한국어 패치가 약간 되어 있긴 했지만 알아듣기는 어려웠어. 알았어. 아주 발랄하게 뛰는구만. 폭우가 퍼붓는데도 굳이 시내까지 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건만 역시나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 삼성전자가 위치한 박린성이 그리 멀지는 않지만 간만에 하노이에 오는지 인증샷을 자주 찍는 그녀. 저녁으로 고기를 먹고 싶다며 검색해서 찾아가는데 오랜만인지 헷갈리는 듯해. 뭐 먹으러 가는데? 고기. 고기. 저. 여기. 여기. 한국계 회사에 다녀서 간단한 한국어는 곧잘하는 그녀. 여기. 방향? 저기. 바이언. 고기. 바이언. 바이언. 베트남식 고기? 아니. 뭐야?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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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어, 맥주. 아니, 많이 한국 사람 알아. 도대체 대화의 주제가 뭔지 감이 안 잡히는데. 한국 남자 잘 알아 이랬다가 갑자기 주제가 베트남 남자로 통통 튀는 그녀. 손을 절레절레 하는 걸 보고 대충 때려 맞춰 답했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 아, 그래? 좋아요. 카라오케 좋아요. 뭘 소주를 좋아해? 소주 못 마시더만.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만났던 젊은 남학생들은 맥주 몇 잔에도 얼굴이 빨개져서 못 마신다는 선입견이 있었지. 소주 좋아한다고? 깡패야 그리고? 깡패. 끊임없이 자국 남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녀. 그래서 베트남 떠나고 싶어? 베트남을 나가고 싶어? 베트남 싫어한다며? 아 싫어. 여자 남자 싫어.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이 정도 대화까지는 아직 그녀에게 무리인 듯해. 대화는 잘 안 통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기회라 묵묵히 참고 그녀를 따라갔지. 그 와중에도 바쁘게 레이더를 가동시키는 미노스. 그나저나 식당은 언제 나오는지. 짧은 거리지만 가는 길이 전쟁터와도 같다. 그래 나 이래 삼성 많이 많이 돈에서 한국가 살만가 베트남에서 안 살아? 그녀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현재 43세로 대만 남자와 재혼해서 산다고 해. 타이완. 아, 대, 그럼 몇 살에 낳은 거야 얘를? 대만? 우리 그 위콜. 둘이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대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그녀. 대만. 엄마, 대만. 동생 엄마. 엄마와 대만 남자 사이에 낳은 여동생이 있다며 이야기하는 그녀와는 별개로 나의 눈은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혼다녀를 향하고 있었지. 저 베트남 남자들 괜찮네 여기. 내 눈엔 터프하고 멋진 근육질의 그들. 그녀의 편견을 없애주고자 칭찬하며 말했지. 우통 벗고 멋있네. 이거? 저기 저 남자들. 아 남자? 이거? 깡패. 마음에 들면 엮어주려고 했더니만 눈은 더럽게 녹네. 그게 뭐야? 이거. 머리가 없다고? 이거 없어. 베트남 일반 남자들은 문신이 없고 깡패만 문신이 아니, 있다는 걸 어렵사리 설명하는 그녀. 깡패 많이 많이. 나도 타투 있는데? 타투 조금 있잖아. 나 타투 있어. 베트남 깡패 좀
베트남 깡패들은 돈도 많고 공안과의 유착 관계도 있다며 두려워하는 그녀. 범죄 집단과 공권력의 유착 관계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더욱 대놓고 행해지는 듯해. 한국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녀는 과거 한국인 엔지니어와 사귀다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 슬퍼. 베트남에 파견 나오는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현지의 여자와 사귀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지. 평소에도 심하지만 주말이면 오토바이의 무법지대를 연출하는 하노이의 길거리. 기본적인 교통질서에 무감각한 베트남 사람들의 인식을 그녀를 통해 알 수 있었지. 하노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빵 파는 아줌매들. 한국의 파리바게뜨보다 가성비 창렬을 자랑하지. 아, 그나저나 어디까지 걸어가야 가야 되는 거야? 아하. 드디어 도착한 베트남식 바베큐 식당. 여기 가려고 그 개고생을 했구만. 이따금 단백질 보충이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긴 하지만 사실 고기가 고무줄 씹는 느낌이지. 그래서 삼성 그만두고 싶어? 별로 안 좋다며. 그녀는 입사 3년 차로 현재 월급은 45만 원 수준. 하지만 몸이 고되며 그냥 고생한 만큼 받는 수준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해.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매너리즘에 사로잡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녀가 푸념처럼 늘어놓는 동생 학비, 생활비, 그리고 엄마 가게 차려줄 돈 등등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서는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에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졌어. 효녀네, 효녀. You're a good daughter. 말은 효녀라고 포장했지만 과도할 정도로 가족을 챙기는 모습은 향후 그녀와 연인 관계를 맺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로감을 남겨주지. 베트남 말로 쏘리가 뭐야? 쏘리. 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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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소리가 들려 뒤돌아 구경하다가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젊은 여자 둘이 걸어가자 성큼성큼 앞지르는 한 산에. 뭐야 저거? 그 광경을 본 수는 손가락을 귓가에서 휘저으며 또라이라고 욕했지. 빨리 그녀를 보내고 맥주거리의 클럽에 갈 생각에 들떠 있는데 눈치 없이 2차로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하는 그녀. 조심히 가. 피곤한 얼굴을 보이며 간신히 그녀를 따돌리고 그랩바이크에 실어보내는데 성공. 빨리 가라고. 더워 죽겠다고. 샤워해야 된다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무렵 바이크는 출발하고 홀가분하게 클럽으로 향했지. 안녕. 과거 수많은 베트남 여성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공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매우 크다는 것이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뒷바라지를 자처하고 상대적으로 무능한 남자를 대신해 가장의 노릇을 해내는 그녀들. 가족에 대한 애착만큼 금전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은데 문제는 능력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걸 당연시 여기며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거야. 그녀가 베트남 삼성전자 직원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언론에서 포장하는 만큼 최고의 직장이라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지.